헤드락을 돌아온단다. 쨍하고 헤드락을 돌아온단다. 아, 저는 지금 원 파인 데이 어느 멋진 날, 이게 지금 해뜰날하고 무슨 상관이지? 그날이죠, 해뜰날. 자, 신지 마이티 마스 거브의 해뜰날 음악 나오고 있고요. 나나랜드 특별한 정판 오디오북 어느 멋진 날, 원 파인 데이. 싱글 데디 신문 기자인 잭 테일러 역의 이문희, 싱글맘 건축 디자이너 멜라니 파커, 그리고 6살 샘과 매기 역의 박지윤, 경찰 기자 또 악덕 시장 역의 김영철입니다. 쌤, 아무래도 매기한테는 연락이 안 올 것 같은데? 8시 29분? 늦었다, 쌤. 엄마, 소풍 못 가면 어떡해? 갈 수 있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뛸까? 모두 배 타러 떠났습니다. 배가 떠났다고요? 안내문에 그렇게 적혀 있는데요. 맥이 안녕. 안녕하세요, 멜라니 아줌마. 멜라니? 그럼 혹시 크리스틴이 메모에 적어준 그 멜라니 파커? 뭐라고 써있죠? 8시 전에 학교에 못 가면 멜라니 파커에게 꼭 전하며. 아니 미안해요, 전화하는 걸 잊었어요. 저는 신문 기자 알아요. 특종 기자 잭 테일러 씨. 맥이는 크리스틴의 딸이고 그쪽은 크리스틴의 전 남편이고, 맞죠? 그럼 제가 좀 바빠서요. 택시! 택시! 샘, 어서 타. 자, 맥이, 샘이랑 같이 타자. 뻔뻔하시네요, 잭 테일러 씨. 고마워요. 기사님, 56번 부두로 가주세요. 내가 아까 첫 번째 배라고 했죠. 우리가 서로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아까 전화하는 거 들었는데 당신이 회의할 동안 내가 아이들을 맡을게요. 그 후에 내가 기사를 쓰는 동안 애들을 맡아줘요. 한 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글쎄요, 당신 도움은 필요 없어요. 도움이 필요해도 당신은 절대 아닐 거고요. 이건 받아요. 학교 어항이에요. 오늘 아침까지 교실에 갖다 놔야 했는데 이제 당신이 맡아야겠어요. 너무 늦었어. 가자, 쌤. 받아요, 잭. 어서. 여보세요? 잭, 멜라니 파커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기자회견은 5시잖아요. 난 2시에 회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없어요? 그럼 당신한테 이렇게 부탁하진 않겠죠. 3시부터 기자회견 끝날 때까지 내가 맡을게요. 지금부터 3시까지 아이들을 봐준다면요. 지금 나한테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기 싫었지만 그렇게 됐어요. 당신이 나의 구세주요 라고 하면 할게요. 제 바보 같은 소리 관둬요. 해줄 거예요, 말 거예요?
music in the night, a dream that can be heard. 엄마! 왔구나 얘들아. 쌤을 돌봐줘서 고마워요 잭. 당신이 날 구했어요. 난 당신이 알고 있는 남자랑은 달라요. 무책임하지 않다고요. 나도 당신이 알고 있는 여자랑은 달라요. 그래요? 당신이 날 완벽주의자로 여기겠지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도움도 받을 줄 알아야죠. 그런데도 완벽주의자가 아니라고요? 당연히 아니죠. 난 그냥 혼자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이에요. 얘기가 더 길어지기 전에 일하러 가야겠어요.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아서요. 매기를 부탁해요. Isn't it romantic merely to be young on such a night as this? Isn't it romantic? 샘, 매기는 매기 어디 있지? 어떻게 그 사람 딸을 잃어버렸나 봐. 혹시 여자아이 못 보셨어요? 6살 아이예요. 매기! 매기! 이렇게 있을 순 없어. 잭을 찾아봐야겠어. 맞아, 기자회견 15분 후에 시청에 있을 거야. 잭 데일러 씨의 버너머 경찰입니다. 따님을 찾았어요. 뭐라고요? 거기가 어디죠? 시장님, 잭 테일러와 데일리 심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명백한 거짓 기사와 터무니없는 비난에 대한 보복으로 고소하실 건가요? 말씀해 주시죠. 그거 좋은 생각이군요. 잭 테일러는 팩트를 조작하는 인간이죠. 자, 마지막 질문하시오. 잭이 아직 안 왔어. 잭은 날 도왔는데 내가 뭐라도 해야 돼. 저기요, 시장님. 아니요, 잭 테일러는, 그러니까 잭은 매사에 건방지고 말투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적어도 정직한 사람이에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시만. 멜라니, 고마워요. 잭. 실장님, 여기에 대해선 해명을 해주셔야겠는데요. 111 리버맨이 건네준 3월 15일자 25만 달러 예금 전표인데요. 같은 날 시장님의 선거자금 계좌로 25만 달러가 들어왔죠. 이것도 우연인가요? 잭 테일러. 기자회견 끝났습니다. 질문 안 받아! 잭, 매기를 찾아서 다행이에요.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매기를 찾았다고. 골동품 가게에 있더라고요. 미안해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멜라니,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멋진 순간이었어요. Can this be real? Can this be true? Am I the person I was this morning? And are you the same in you? It's all so strange. 잭. 아, 매기가 쌤에게 새 물고기를 사다 주자고 졸라서요. 고마워요. 잠깐 들어오실래요? 솔직하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죠? 남편과 다시 시작할 거라면 왜 하루 종일 날 유혹했죠? 뭐라고요? 당신이야말로 나랑 데이트하고 싶어 했잖아요. 아이들한테 들었어요. 나한테 먼저 반한 건 당신이에요. 내가요? 말도 안 돼. 멜라니, 키스해도 돼요?
The arms I long for will open wide. Then you'll be proud to have me right by your side. One fine day, you're gonna want me for your girl. Ooh, now I know you're the kind of a boy who only wants to run around. I'll keep waiting. Settle down one fine day. We'll meet once more, and then you'll want the love you threw away before. One fine day, you're gonna want me, and while